관장님한테 배울 수 있잖아요. 저도 좀 배웠는데 이종훈 관장님이 좀 스타일이 좀 특이하거든요. 스텝을 좀 많이 하는 분이잖아요. 우리 관장님은 예. 무조건 체력이다. 체력. 체력을. 아침에 나는 예. 365일 같으면 예, 예. 하늘에 배를 보고 하늘에 배리 있나 없나 내일 아침에 뉴스 보는 거야. 비가 오나? 비가 안 와, 안 오나. 비가 와야 쉬는 거야. 그러니까 막 하늘을 보고, 그러니까 자다가도 비가 오면은 차 굴러가는 소리도 차 소리가 나거든. 물기가 물어가서 예. 아 비가 온다. 야 기분 좋은 거야. 신경은 다 똑같은. 그러니까 딴 거 없어. 그러니까 관장님은 무조건 체력이야. 체력이 좋아야만이 내가 가르쳐주고 네가 하는 식발도 속이고 이래가는 거 그걸 받아치고 하는 그 기술이 나오지. 힘이 없으면 그런 기술을 다 안 놓는다 이거야. 그러니까 체력이다 체력. 딱 그거야. 그래 나는 관장님하고 운동하면서는 체력 하나는 내가 자신 있게 했는데 맨 마지막 시합 49전 아론프라이하고 시합할 때는 그때는 아까 용호이가 이야기하듯이 내가 체력만 있었으면 해볼만 했어. 예. 근데 체력이 안 되니까 안 되더라니까 안 되네. 그거야. 그때 운동을 제대로 못 하셨네요. 그죠? 49전 중에서 제일 못했다 봐야 돼. 내가 그러다 설사병까지 만났고 그러니까. 얼음은 무슨 매시 화장실 앉으면 누워 뭐 먹는 것도 없이 원래 뭐 포기하고 가신 거 아닙니까? 아니죠 그런 거 아니고 물이 떨어져서 그래. 약이라는 것은 내가 운동할 때 한 번 본 적 없어. 사우나도 운동하면서 사우나라는 거는 내가 초반에 프로 초반에 한 번 한두 번 해봤지. 그래갖고 마지막에 49전 때 아니 그 만비한테 뺏길 때 예. 그때 내가 한번 사우나 한번 해보고 그러고는 내가 사우나를 안 해봤어. 그러고 은퇴를 하고 나서도 나는 독탕에다 안 들어. 냄새 맡기가 싫어. 아예 들어가서 물탕 하는 게 한탕 하는 게 낫지. 난 그래 생각한다. 건강한 사람도 사우나 들어가 한탕 나오라고 어지러운데 중량 그래 빼고 나와라 가지고 또 하유 한탕하고 나와라 어찌 되겠노. 사장님 권철영 의원님하고 그때 운동을 했는데 같이 했습니까? 같이 안 했지. 그때 그럼 어떻게 인연이 됐습니까? 대사님하고 나하고는 한 몇 살 차고 한 6-8살 차이 나거든. 예. 그때 나는 중학교 2학년이었다고. 그때는 대사님은 이제 그 고향 다닐 때니까 예. 뭐 그래 같이 운동을 안 하고 예. 대사님은 이제 운동하다 우리 이제 관장님 이야기를 이제 대사님 이야기 들어보면은 대사님은 이 사람 리더십이 많대. 예. 아 뒤에 똥맞아 때려 많이 때리고 다닌대. 운동을 하면서 예. 체고 나도 예. 그렇게 막 똥맞아 때리고 그래가 뭐 학생 선수권도 있대요. 네. 그래 하다가 이제 그 어찌 보니까 그 위에 형도 네. 아시아 체육관에서 우리 체육관에서 운동 간장님 밑에서 운동을 한 거야. 그래 이제 간장님이 한다는 말이 아 철현아 너는 운동 그만하고 공부해. 경남중 고등학교 안 오고 네, 네. 공부해. 너는 안 돼. 운동하면 안 돼. 공부해. 그래 운동 하루 논날 그냥 막 보내고 나 운동하러는 오지 마. 운동 공부만 해.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대사님이 어찌 됐든 간에 검토한 사람으로서 좋은 머리로 해가지고 국회의원 3선까지 했는 거야. 그런데 달라 사람들은 확실히 좀 다르대. 내가 그 대사님 내가 참 내가 지금 한 20-30년 모시고 있는데 보면은 참 내가 많이 배운다. 많이 배운다. 지금 내가 저 정치 생활하면서도 상해라 겸손해라 이러거든.
배는 익을수록 고개 숙인다. 배가 안 익으면 빳빳해들고 있다가 익어서 고개 숙이듯이 뭐든지 고개 숙이고 겸손하고 배려하고 사랑해라 하면서 꼭 그런 이야기다. 그래서 내가 이때까지 그 오면서 참 내가 많이 좀 생각을 하고 좀 내가 그걸 아니라 그래 열심히 산다. 나는 제가 듣기로는 이제 뭐 서민이 같은 경우에는 그 대사님은 이제 오시면서 선거운동이라든지 하시거든 정치인들은 어디를 가도 호불호는 갈리거든요. 그렇지. 좋아하시는 분이 있는 반면에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고 맞지. 제 같은 경우에는 뭐 듣는 이야기도 이런 이야기도 듣고 저런 이야기도 들어봤거든요. 그래도 선배님은 대사님을 그래도 끝까지 모시네요. 선배님 같은 경우에는 혼자 운동 끝나고 난 뒤에 이 상업 뭐 장사를 한다든지 하면서 괜찮았지 않습니까? 딴 사람 선수들에 비해서. 그렇지. 그 용두산공원 앞에 신창동에 거기서 뭐 스포츠 그 웨어 파는 거. 어, 미즈노. 예, 미즈노. 어. 예. 미즈노였나 그때? 미즈노. 미즈노 시합했는 거야. 그때 많이 버렸었지? 여기서 많이 버렸지. 진짜 많이 버렸지. 어. 왜냐하면 내 상이 하루에 한 150, 200이라. 어. 그때도 200이야. 그때는 뭐냐면 롯데 야구가 있어가지고. 예예예. 예. 야구용품 뭐뭐 야구 스파이크 뭐 미즈노 운동화 이런 게 많이 비쌌어. 예. 그런데 사람들이 와가 찾아오는 거야. 내가 뭐 계산은 뭐 이만큼 샀는데 현금이 15만이야 그때 15만이다. 예, 예. 현금이 15만원 돈이 없는 거야. 그러면 7만원만 뭐 5만원 이래 주는 거야. 응? 그러니까 뭐 외상입니까? 안 그러면 10만원, 15만원 나한테 5만원 주면 10만원 예상이지. 아. 응. 그러면 이제, 아, 형님, 다음에 와서 줄게요. 아, 친구야, 다음에 줄게. 막, 이제 이렇게 비싼 줄 몰랐다. 아, 네, 그럼요. 다른 나라 막 또 줄게. 그때는 카드가 없었어. 예, 예. 카드 예, 없었어. 저도 선배님이 운영한 그, 가가지고 잠바 하나 사 입은 적이 있거든요. 아, 그렇구나. 하여튼 그 카드가 없어놓으니까는 그래 어쩌다가 밤에 마치고 나면 이제 뭐랄까노 조금 이제 같이 이제 소주 한잔하면서 예, 밥을 예. 먹으면 그 어쩌다 거기서 이제 사람들을 만나는 거야. 내 뭐 아는 사람 예. 뭐 친구나 우리나 선배로 어 어차피 내 예상값이 있지 무슨 뭐 돈 10만원 푹 준다 너 빠르면 저게 계산 그게 막 소주 한두 배 올리고 이렇게 해서 끝나. 그게 남는 건데. 복싱 선배로서 후배들인데 해준 말이 있습니까? 운동 아 선배로서 후배한테 하고 싶은 말. 예, 예, 예. 운동한 사람들은 무조건 겸손하고 체력이 좋아야 된다. 자기가 몸이 건강을 해야 남을 보살필 수도 있고 남한테 좋은 이야기도 해줄 수가 있는 거야. 자기 몸이 아프면은 나쁜 생각만 들고 좋은 옳은 판단이 안 써요. 그러니까는 우리 아웅도 후배님들은 절대 체력을 건강해야 하고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면 돼. 긍정적으로 입장을 역지사지라거나 예, 예. 입장을 남 상대방 입장에서 가지고 생각해 주면은 그러하면은 편해 편해. 아이고 네가 이제 아 그래 내가 네 입장에서 아 그래 내가 졌다 한 발짝 물러서자 한 발짝 물러서면은 편안해 편안해 나중에 선배님 말씀은 다 다른 분들도 말씀을 보면 뭐 후진 양성이 어떻게 한데 딱. 선생님 말씀은 우리 지도자 너희들 자체 몸부터 건강해라 이거. 그렇지. 진짜 좋은 첫째가 체력이야. 맞습니다. 체력이 안 좋으면 나쁜 마음이 생겨. 옳은 판단이 안 들어. 예예. 예. 그렇지. 그러니까는 항상 체력을 자기를 해놔놓고 와이프를 사랑해주고 가족을 사랑하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해주면 돼. 그게 최고라. 딴 건.